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이곳이죠. 베트남에서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자기 직장이 레이지한가? 뭐 예를 들면 나는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일할 수 있다. 뭐 나는 누워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좀 자기 자랑을 하고, 미국에서는 재택근무가 이제 유행이다. 그럼 중국에서는 아예 집에 취업을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NN 기사인데요. 지금 이 순간 핫한 해외 뉴스 중간 유통과정 싹 빼고 산지직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행은 걸어서, 외신은 앉아서,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외신 전하는 박수정입니다. 뉴스 자판기 조석영 PD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으로 바로 가볼게요. 사진으로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두 콘텐츠의 사진 띄워드리고 있는데 퀴즈 먼저 보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요즘 문제? 한창 인기리에 상영이 되고 있는 마고로비 주연의 영화 바비. 그리고 케이팝 대표 그룹 블랙핑크,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거 사진만 봐도 나와요. 오, 핑크. 오, 아주 핑크핑크합니다. 그것도 와, 복수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에 따르면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이곳이죠. 베트남에서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2일자 뉴욕타임즈 기사 가져왔는데 How do Barbie and Blackpink, 어떻게 바비와 블랙핑크는 figure in a dangerous territorial dispute, 어떻게 위험한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오, 저 이 소식 몰랐는데. 그렇죠. 이렇게 핑크핑크 예쁜 이미지랑은 네. 좀 사뭇 다른 내용의 기사예요. 문제. 지금 베트남에서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도 때문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지도를 제가 좀 묘사를 해드리자면 중국 맨 밑으로 내려가면 하이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밑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하나인데 이름은 서너 개. 갑자기요? 이름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이 바다를 남중국해라고 부르고 오늘 저도 편의상 남중국해로 이제 명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동해로 부르고 필리핀에서는 서필리핀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다가 총 8개 나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섬만 봐도 아주 복잡하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영토 분쟁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바다를 누가 가지냐, 네, 어디까지가 누구 땅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남중국해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갖고 싶어하고 탐내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어요. 석유가 있죠. 이 안에. 천연가스도 있죠. 탐낼만 나도 갖고 하네. 싶다. 나도 갖고 싶다. 대거 묻혀있는 곳이고 또 일단은 위치도 너무 좋아요. 이게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내려갈 때 왜 비행기에서 그 지도 보시면 꼭 지나야 하는 그런 바다이기도 하고 이게 넓게 보자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바다이기도 하고 또 오세아니아, 호주나 뉴질랜드로 그렇죠. 가기 위해서 꼭 지나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여기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베트남이 그렇죠. 베트남의 미래가 한국이다. 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약간 자기 구역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영토 분쟁의 진짜 본질은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나라들은 각자 이제 UN에서 정해주는 그 각자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이 지도에서 파란색 선이 각 나라의 이제 영해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야, 그냥 여기까지 다 우리 바다야 이러면서 마음대로 선을 9개를 긋습니다. 빨간 선. 9개의 빨간 직선을 그었는데 너무 많이 침범을 한 거예요. 그렇죠. 특히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쪽 바다를 많이 침범을 하면서 이 9개의 직선, 구단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 이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상징하는 선처럼 된 거죠. 저는 이거 사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주장대로라면 앞바다가 아니라 저 길게 뭔가 혓바닥을 내민 것처럼 그러니까요. 자기 앞바다가 저기까지라는 거잖아요. 뭐 역사적인 근거를 대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근거가 좀 부실하고 그냥 조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곳. 있는 거에도 가까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밥이랑 베트남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죠. 여기서 궁금하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서 그은 이 9개의 직선, 구단선이 영화
바비에 등장을 했습니다. 또 블랙핑크가 베트남에서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홍보하는 자료에도 이 선이 그려진 지도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시감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접하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빗대어서 보면은 내한 공연을 다른 뭐 외국 가수가 왔는데 홍보한다고 뭐 브로셔를 냈는데 거기에 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던 그러니까요. 독도가 뭐 일본 영토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놓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 문화부 장관이 이른바 구단선이 포함된 이 장면으로 인해서 바비는 베트남에서 상영될 수 없다라고 바로 금지 조치를 띄웠고요. 또 화면에 띄워드리는 지금 이 화면이 해당 영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장면인데 저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게 바비가 바비 월드에서 진짜 사람들이 사는 리얼 월드로 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리얼 월드, 진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그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지도의 끝부분에 아시아라는 대륙 옆에 이제 아홉 개 선이 그려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랑 이 화면과의 거리가 꽤 되는데도 끝에 점이 이렇게 보여요. 이 선이. 그렇죠.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보이죠. 왜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지도를 썼을지 이것도 의문인데. 그거를 아직 모르는 거죠. 일단 워너브라더 측에서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에서는 아 우리는 노 인텐션이다. 아무 의도가 없는 그냥 어린아이가 이제 크레용으로 그린 것 같은 그런 선을 표현한 거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아주 강경합니다. 구단선을 홍보하는 어떤 상품도 어떤 출판물도 베트남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대응을 했고요. 네, 정주영 님이 바비 영화 봤는데요. 구단선 같은 건 눈치도 못 챘어요 하셨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도 저희는 모르죠. 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시오브 재팬 이런 것도 우리 눈에만 우리만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바비는 어쨌든 베트남에서 상영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블랙핑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논란이 터지고 바로 블랙핑크 콘서트를 베트남에서 홍보하는 회사에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하필 이 회사가 본사가 중국 베이징에 아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조사하겠다. 너네가 구단선을 혹시 지지하는 게 아니냐 하고 좀 강경하게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7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그 양일간의 콘서트가 뭐 취소되냐 보이콧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워낙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월드 투어다 보니까 예정대로 진행은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좀 찾아보니까 베트남 팬들이 대거로 뭐 표를 단체로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비슷한 거 거꾸로 당하면은 그렇죠. 근데 사실 남중국해 구단선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가 뭔가 제한을 받거나 동남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거든요.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였던 언차티드도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지도에 구단선이 등장을 해서 아이고.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상영 금지가 됐었고 스노우몬스터라는 제목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도 지도가 나오는 장면에 노골적으로 구단선이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비롯한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금지 조치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세계지도 나오는 부분은 다 삭제해야지 논란이 사라질 것 같아요. 중국 눈치를 보는 제작사들이 좀 있나요? 사실 헐리우드에서 중국 자본의 눈치를 본다는 건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시장도 너무 크니까. 그게 영화 내용이나 심지어 영화 배우의 캐스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뭐 가장 좀 대표적인 예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탑건 매버릭이 친미국적인 메시지 때문에 중국 투자자를 잃었다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을 했던 영화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게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잖아요. 중국의 대기업인 텐센트에서 원래 이 영화를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미국의 해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미국 뽕이야, 뽕. 미국인이 그쵸? 아닌데도 미국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영화인데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텐센트에 눈치를 준 거예요. 너네 이런 영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돈을 또 중간에 다 뺐어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 뺐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계속 되게 멋있는 항공 점퍼를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뒷면에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는 일본과 뭐 대만과 같은 미국의 우방국 국기가 이제 그려져 있었는데 중국 투자자의 돈을 받고 있을 땐 그 그림을 그냥 다른 애매한 국기로 바꿨었어요. 바꿨으면? 추상적인 그림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고편에는 저렇게 나와서 아 중국의 돈을 받았나 보다 했는데 텐센트의 돈이 빠진 이후에는
또 다시 대만과 일본의 국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만 봐도 아주 작은 소품에까지 헐리우드에서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 요즘 반도체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되게 피곤하다 그러는데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도 매우 피곤해 보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누리꾼들의 눈도 맞아요. 지금 굉장히 아유. 피곤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 미국, 이 중국 투자자들이 요즘 K-팝 콘서트나 콘텐츠에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도 눈치 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는 여럿이 있네요. 두 번째 이슈로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얘기 또 하네요. 네, 전 세계 경제 규모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채용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의 좀 미래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채용 트렌드? 요즘 두 나라의 채용 시장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고 해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로 미국의 고용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때 떨어진 활력을 좀 되찾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기사 보시면 미국의 핵심 생산 인구가 고용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25세에서 54세를 프라임 에이지 워커라고 핵심 생산 인구라고 해요. 근데 이 비율이 2002년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용시장이 활력을 되찾았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뭐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건가요? 일단은 그 미국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퇴직을 하는데 팬데믹 때 한꺼번에 퇴직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빈자리가 많이 생겼고 또 기사에서는 25세에서 54세 사이에 여성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이에 연령대의 여성 중에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80%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두 가지 요인이 합해져서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도 팬데믹 때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70% 미만으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2023년에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에 가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인기가 많은지. 분위기는 일단 좋습니다. 활력이 넘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 때 원하던 직장이랑 요즘 세대가 원하는 직장이 많이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른바 레이지 걸 잡.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자면 게으른 여자의 직업. 이게 약간 여성 아닌가?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꼭 여성을 뜻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직업이 인기라고 하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커리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보다 젊은 세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좀 쿨한 사장님이 있고 5시 정각에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하고 있다. 저도 원합니다. 저도 원하는데. 저도 원합니다. 근데 뭐 요즘에 미국에서는 뭐 큰 돈을 벌거나 큰 성취를 하는 그런 걸 원치 않고 이제 평범한 삶, 뭐 중산층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뭐 6만에서 8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편안한 직업이 유행을 하고 있대요.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살겠다. 맞아요. 틱톡에서 레이지 걸 잡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더 자기 직장이 레이지한가? 뭐 예를 들면 나는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일할 수 있다. 뭐 나는 누워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좀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직종에 가면 조금 더 레이지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교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꿀 직장이라고 하죠. 맞아요. 꿀 직장을 선호하는 것 같고 우리 요즘 워케이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휴가지 가서 일하고. 근데 그게 뭐 어느 한 시즌만 아니라 그냥 내 일자리는 하루하루 매일 워케이션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지난 이후에 나타난 그쵸. 현상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는데 재택근무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그 여유를 아는 데다가 부모님 세대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10명 중 6명은 아 나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아 이게 이제 조용한 퇴사죠. 한번 소개가 됐죠. 진짜 퇴사하는 건 아닌데 내 일에 영혼을 걸지 않는다. 그렇죠. 받은 만큼 일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혹시 공감을 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커리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스스로 레이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이게 청년 세대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조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조언을 해봤자다. 네, 미국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국은요? 반면에 네. 중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재택근무가 이제 유행이다. 그럼 중국에서는 아예 집에 취업을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NN 기사인데요. 젊은 중국인들이 정규직 자녀, 풀타임 칠드런이 되어서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아. 제목의 헤드라인인데 이게 풀타임 잡이라는 말이 보통 정규직 직장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풀타임 칠드런이라고 하면 뭐 정규직 아기? 아이? 갓난 아기들이 보통 정규직 아이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 일단은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칠드런은 뭔가요? 파트타임 칠드런으로 주는 건가요? 뭐 간혹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중국은 미국이랑 다르게 청년층의 실업률이 아. 역대 최고치를 찍었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에 취직을 한다니 신기하네요. 실제로 거의 46.5%의 청년들이 이제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 점점 이제 사회에 직장이 없다 보니까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고용이 되는 걸 선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걸 하는데. 백수라고 부르기로 하잖아요.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국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 용돈이 아니라 월급인 거죠. 이게 원래 컨라오쥬라고 이제 중국에서 캥거루족을 일컫는 어. 말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리고 경제적인 대가와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가 다른 뭐가 거지? 다른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중국의 최대 SNS 커뮤니티 더우반에는 이렇게 풀타임 칠드런으로 사는 법, 정규직 딸로 사는 법, 정규직 아들로 사는 법 이렇게 커뮤니티가 생겨서 서로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아야 되는지, 뭐 엄마랑 하루에 몇 시간 산책을 해야 되는지, 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하고 있대요. 이게 남이 해주는 거면은 사실 감정 노동이고 돌봄 노동일 수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돈을 지급해야 네. 되죠. 그렇죠. 남이 해주는 거. 근데 자녀가 이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용돈이라고 부르기로 하잖아요. 급여가 아니라. 그리고 그건 이제 가족끼리 혹은 뭐 자녀라면 해야 되는 뭐 효도라든지.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그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들으신 어르신들은 뭔가 혀를 찰 수도 있겠다는 아니, 생각이 들긴 해요. 댓글창도 분분해요. 보면은 자, 홈 프로텍터 이거부터 홈 프로텍터다. 그러니까 집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인 그 네. 이름을 지으니까 좀 자, 느낌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키큰메시님 가족의 비즈니스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실제로 수도 중국에서 정규직 딸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의 인터뷰를 보시면 여러분 관점을 달리 생각해보시면 사실 직장에서 취업하는 거랑 집에 취업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 우리 그거를 가족관계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기사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부모님 세대가 워낙 그 중국이 급속히 경제 성장하는 것에 수혜를 누렸잖아요. 근데 지금의 자녀 세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이런 식으로 먹여 살리게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여유가 있고 자녀 세대는 없으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그렇죠. 얹혀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에요. 정규직 자녀라고요. 정규직 자녀로 채용이 돼서 홈 프로텍터라고 불러주세요. 네, 근데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자원이 그러니까 세대로 물려져야 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경제가 아니죠. 죽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홈 프로텍터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소식 좀 짧게 볼까요? 매주 화요일 이 코너를 네.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건너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빌보드 차트가 새로 갱신이 돼서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던 BTS 정국의 솔로곡 세븐 그렇죠. 소식 잠깐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에 9등으로 떨어졌어요. 사실 이것도 엄청 대단한 거긴 한데요. 이 과정 속에 재밌는 라이벌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1위를 차지한 가수가 제이슨 알딘이라는 가수인데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1등이 됐어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총기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제이슨 알딘 vs 정국 이런 해시태그가 지금 틱톡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어쩌다가 지금 BTS 정국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세한 얘기는 후톡 끝에 해드릴게요. 네, 정국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외신 전해주신 박수정 PD와 또 조석영 PD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주세요.